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군요. 그럼요. 다큐 뭐가 좋은 거예요? 다큐멘터리. 동물의 왕국도 좋아하고요. 네. 뭐 거의 보면 별게 다 있어요. 역사 빼고. 어. 내가 그래서 괜히 그런데 박씨 OX 퀴즈도 막 어디가 1등하고. 그럼 뭐 모든 상식이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나온 상식이거든요. 여러분 잘 몰라도 그렇지. 역사 다큐 좀 많이 보세요. 그건 제일 재미없어요. 그 시대 돌아가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. 지금까지 부모방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,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. 저희 팀 먼저 도훈이네, 은윤이네. 안녕하세요. 아, 자 가겠습니다. 이상우 씨. 와. 왔다 왔다 왔다. 알았대 알았대 알았대. 벌써? 야 제... 똑똑해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빨리 갑니다. 하나, 셋, 저글링. 자, 이상우 씨. 아마추어. 어렵군요. 몸으로 말해야 됩니다. 자, 끝까지 보세요. 끝까지 보세요. 야, 아 이거 어 착각할 수가 있는데. 어? 야,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? 무슨 일이 알았어? 이걸 알았어요? 아직 포인트만 집어줘야 돼요. 정말 알아서 저러는 걸까요? 네. 오케이. 아, 애들이 이런 거 봐도 돼요? 뭐, 뭐예요? 공중? 아세요? 공중? 공중? 아니, 봉이 두 개 있고. 아, 근데. 봉장은 막. 아, 이거. 아, 저 은율 군은 뭐라고 생각해요? 저도 봉춤이요. 저도 봉춤이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중에 한 문제 맞췄습니다. 한 문제입니다, 한 문제. 자, 우리 현대매와 정혁이네. 예! 아, 이게 설명을 아, 어떻게 할까요? 어렵죠, 어렵죠, 어려워, 어려워, 어려워. 그렇죠, 그대로 하면 됩니다. 자, 보면. 그대로 하나 떡볶이 아~ 떡볶이 아~ 야 뭐야 나도 모르겠어. 너도 모르겠지. 어, 뭐예요? 네. 뭐예요? 고추. 냅다 이거죠 이게. 자 경민 씨. 아 좋네요. 아, 문제가 좀 쉽네요. 네.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. 복잡하게. 복잡하게 하게. 복잡하게 하게. 복잡하게. 그래요. 뭐 아는 거죠? 단순하게, 단순하게. 야, 잘한다. 다시 한번. 엄마랑 똑같이. 다시 한번. 그걸 안 하셔야 돼, 저걸. 그렇죠. 그걸 안 하셔야 돼. 그녀가 알아서 해.
잘 봐봐, 저봐, 저봐. 저렇게 된다니까. 나름대로.